시중은행에 동전을 갖고 가서 지폐로 바꿔달라고 하면 잘 바꿔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전을 많이 취급하는 영세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69살 한정옥 씨. 한 씨는 매달 한두 차례 동전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찾을 때마다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 은행이 동전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6만원이라고 숨겨주고요. 이걸 잘 갖고 오면 이렇게 받아줘야지, 이런 것을. 하루 종일에 매다 동전을 받아주는 은행을 겨우 찾더라도 쓴소리 한마디쯤은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동전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은행조차 받아주지 않는 동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70 넘은 사람이 동전하고 지폐하고 돈을 갖고 가니 그날은 지폐는 아무렇지 않고 돈을 입금을 받아주더니 동전은 입금을 안 받아줘요. 은행들이 동전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점에서 정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본적으로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고 허락을 받으러 가야 돼요. 금수송하려면 최소한 3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한국은행이 매년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동전을 외면하는 은행들. 영세업자들은 은행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KBC 고울입니다.